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오늘은 2탄 영상입니다. 못 보신 분들, 1탄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여기일 거예요 아마. 여기에 화면을 클릭하시면 넘어가고요. 보시고 오시는 거를 무조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전에 관련된 2탄 영상입니다. 네. 안전근에 입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해 주시려고 안전근에 입고 오셨죠? 일단은 안전근에를 왜 착용하는지 알고 계실까요? 안전근에 추락 방지죠? 아, 추락 방지라기보다는 추락했을 때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맞습니다. 그러면 네. 안전근에도 일반 저희 죔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안전 블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죔줄이랑 블럭을 어떤 때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실까요? 아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시기 때문에 줄 오늘은 그렇죠. 걸고 그렇죠. 작업하다가 이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자동차 타이어도 뭐 네. 사계절 타이어나 윈터 타이어나 똑같은 타이어잖아요. 네. 근데 용도는 다 다릅니다. 안전 블럭이랑 죔줄이 용도가 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 용도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려고 입고 왔고요.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하려다 보니 조금 더 이해도를 네. 높이기 위해서 이런 유럽 레고 말고 네. K레고, 옥스퍼드. 네. 옥스퍼드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K라고. 그래서 옥스퍼드. 네. K 붙이면 뭔가 젊은이 감성 그렇죠. 나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죔줄이라고 하면은 이 길다란 줄이 있습니다. 죔줄이랑 안전블럭이 있는데 죔줄이라고 하면 가장 범용의 제품입니다. 네, 이거는 뭐 저도 맨날 보고 끝에 등에 네. 걸고 그렇죠. 얘를 어디다 걸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를 이렇게 쭉 길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 한 1.8m 가까이 나옵니다. 1.6에서 1.8m 가까이. 나와요. 그렇게 길어져요? 네, 길어집니다. 네. 제가 추락해 보질 않아가지고. 네. 아, 저 한 가지만 좀 물어봐도 돼요? 네네. 이게 두 개인 이유는 뭐예요? 자, 두 개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작업자가 여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내가 걸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넘어갈 때는 뭐 하나를 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빼고 넘어간다 그러면 그 상황은 내가 걸고 있는 게 없죠. 네. 그래서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건 상태에서 넘어가서 여기에 거슬리는 걸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듯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착착 넘어가듯이 네, 아 맞네. 그것 때문에 이제 쌍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네. 안전 블럭은 이게 뭐예요? 것처럼. 자 안전 블럭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다가 네. 만약에 사람이 추락을 하죠. 그러면 다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작업할 때도 걸리잖아요. 작업할 때는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 걸리지 않는다. 초속 1.8m가 넘어가면 갑자기 걸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벨트는? 그렇죠. 안전벨트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는데 실제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 두 가지를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네. 그분들은 죔줄은 싼 거, 블럭은 비싼 거 이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싸게 쓰고 싶을 때, 비싸게 뭐 쓰고 싶을 때. 굳이 팩트 체크를 하자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용도는 알고 이제 뭐가 싸고 뭐가 비싼지를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와, 내 머릿속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여기 자동차 위에 있는 사람을 가정을 네. 해볼게요. 네. 자동차 위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의 공간이 한 3m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네. 3m라고. 그럼 제가 아까 죔줄 같은 경우에는 1.8m 가까이 된다라고 그랬죠. 네. 근데 사람 되죠. 등 뒤에다 겁니다. 네. 그러면 사람 등 뒤를 1m50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제가 1m80이라고 가정을 하죠. 네. 그러면 3.3m가 나옵니다. 그러네. 여기 트럭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여긴 3m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사람이 이 안전장치가 작동을 하기 전에 이미 사람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 낮은 고소 작업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은 저 안전 블럭을 쓰는 겁니다. 안전 블럭은 여기 걸려 있다가 1.8m까지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속도가 딱 걸리면 거기서 잡아주니까. 네. 그래서 3m라고 하더라도 뭐 지면에서 한 50cm 정도 남겨두고 대롱대롱 매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얼마가 남기만 하면 되죠. 남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밑에가 바닥이라고 하면은 밑에 살포시 착지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네. 밑에가 만약에 물이나 오우. 맨홀이나 오우. 이런 빠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전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안전거리 5m 미만의 경우에는 안전블럭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법은 아니라서. 아, 네. 네. 근데 추천을 드리고 혹시 미국은? 미국도 근데 미국은 이제 살짝 다른 게 적절한 보호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제공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잼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블럭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적절한 환경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애매하네. 환경이 너무나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그럴 수도 있겠다.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높은 고소 작업에는 잼줄을 쓰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아예 높이가 높아지면요. 네. 사고도 잘 안 납니다.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지만 왜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한 2층 높이에서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다치겠구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이 아프겠구나. 제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 입고 있어요. 네. 제가 깜빡했어요. 네. 근데 오늘 딱 높이 올라가야 되는 작업이 한 이 트럭 높이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깜빡하고 온 거예요. 사람이 FM이라고 하면은 다시 사무실에 가서 이걸 가지고 와야죠. 그걸 가져와야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높이가 2m에서 4m 사이예요. 아, 괜찮겠지. 네.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죽진 않겠는데 하는 그런 높이.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6m, 8m 넘어가요. 무섭지, 무섭지. 그러면 만약에 이거 없잖아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 저 높이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이걸 안 주고 지금 올라가라는 거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람이 공포감이 느껴지는 높이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래도 알아서 다 사람. 와,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지금 손에 땀나요. 아, 그럼. 아, 그런 느낌이구나. 네. 알아서 다들 다 하시면. 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대부분 그래요. 방심하기 쉬운 그런 그렇죠. 현장에서 이제 많이 사고는 언제나. 네.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밌다. 고소 작업이 높으면 사고가 재밌는 건 써도 아니에요. 써도 되지만 이게 또 다른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잼줄을 썼을 때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랑 안전 블럭을 썼을 때 가해지는 충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체가 낙하를 하는데 요 정도 거리에서 잡아주는 거랑 요 정도 거리에서 잡아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안전 블럭은 요 정도 거리에서 탁 잡아주니까 부담이 조금 덜 가는 반면 잼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락을 한 1.5m 이상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1.5m 추락을 했을 때 느껴지는 하중이 그래도 온몸에 받는다는 거죠. 혹시 이런 그런 건가? 제가 문과거든요. 네. 중력 가속도 그런 건가요? 저도 문과라서 그냥 이렇게 배우기만 했습니다. 입과면은 뭔가 조금 더 영어도 섞어가면서 얘기할 수 그렇죠. 있겠지만 네. 저도 순수 문과라 그냥 아프다, 네. 많이 아프다, 아프다, 덜 아프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정도 느낌으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셋, 둘, 산업 현장에는 많은 고소 작업들이 있습니다. 고소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안전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1.8m 잼줄을 사용할 경우 5.3m 이상에서 떨어질 때만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5.3m 이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 바닥에 추락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떨어짐 사고가 5.3m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5.3m 이내의 고소 작업에서 추락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안전블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전블록은 자동차의 안전벨트가 작동하는 것처럼 추락이 일어나면 락이 걸려 더 이상의 추락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5.3m 이내의 고소 작업에서도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입니다. 추락 시 몸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추락 거리가 길수록 커집니다. 3M 레벨 안전블록을 사용하면 추락 시 재빨리 잡아줘서 결국 추락 거리를 짧게 해 몸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에도 안전벨트가 너무 작은 충격에 락이 걸리거나 혹은 너무 큰 충격에도 락이 걸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3M 레벨 안전블록은 수만 번의 연구개발로 작업을 해치지 않는 최적의 민감도를 자랑합니다. 국내 인증뿐 아니라 미국 ANSI 인증을 받았으며 190kg의 하중 용량,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블, 스냅 후크,
충격 표시기. 강화 플라스틱 하우징으로 한 차원 높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1.8m에서 30m까지 개별 작업 환경에 딱 맞는 안전 블록을 경험해 보세요.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제품 3M 레벨 안전 블록으로 당신의 생명을 지키세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네. 아프다는 개념이 아예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아, 한번 해보셨죠? 그렇죠.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네. 그러면 쟴줄과 블럭을 쓰면 좋긴 좋네요, 무조건. 어느 환경에서든. 그 좋다라는 의미가 안전하고 조금 더 충격을 덜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네. 했을 때는 맞습니다. 근데 그 쟴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크. 네. 얘는 또 이제 장점이 뭐냐면 만약에 걸 수 있는 게 뭔가가 있으면 네. 가서 이렇게 쉽게 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블럭은 얘를 이렇게 어디다 매달아 놓고 얘를 또 가지고 와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 작업자가 작업하는 환경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충격량으로만 얘기를 하면 얘가 훨씬 덜 오는 거는 사실이죠.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참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시네요. 네. 저 같으면 제가 3M 본사 직원이면 무조건 블럭 써야죠라고 얘기를 할 텐데. 아닙니다. 이동이 불편하구나. 네, 이동이 불편하구나. 얘는 그럼 최대 몇 미터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작업을 할 때? 짧게. 개인용은 1.8m도 있고요. 네. 작업용 가장 긴 거는 시중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품 마찬가지입니다. 30m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작업 환경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르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네. 나중에 20m, 30m가 되면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로 엄청 무거워져요. 그럼 완전 고정용. 네, 넓은 완전 부위를 고정용. 작업을 해야 될 때. 설치해놓고 가는 거. 네. 네, 얘는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 지금 초반에는 저희 제품을 설명하기보다는 일단은 블럭이랑 그네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떻게 써야 안전한지. 그렇죠, 그렇죠. 네. 나중에 저희 뭐 3M 제품만의 장점이다 아니면 뭐 어떤 제품을 선정할 때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안전 블럭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실제 현장에서 뭐예요? 충격을 먹은 제품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어디를 비춰야 되죠? 아 여기 빨간 부분. 빨간 부분. 네. 자 일단 빨간 부분 보시고. 네. 여기는 새 제품입니다. 빨간 링이 없습니다. 어? 그럼 이게 충격을 받았을 때 뭔가 바뀌는 부분이 붉은 부분이라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얘는 이제 충격을 한번 먹은 거죠. 못 써? 못 쓰죠. 어. 왜냐하면 충격을 먹었다는 거는 이 안에 네. 기어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탁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탁 물게. 네. 네. 근데 안전벨트랑 똑같습니다. 네. 근데 충격을 먹었다라는 건 그 기어가 부서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른다. 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이런 인디케이터가 없는 거는 인디케이터가 없잖아요. 네. 그럼 얘가 과거에 충격을 먹은지 안 먹은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얘가 충격을 먹은 제품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를 못 봤어요. 네. 얘 안에 기어가 부서져 있는데 나는 이걸 찰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그렇죠. 오. 네. 그러면 보여줘야죠 눈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요 빨간 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초에는 이렇게 딱 뭉쳐만져 있다가 네. 충격을 딱 받으면은 이렇게 딱 나타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러면 얘는 한번 먹었다. 그렇죠. 교체. 이거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다. 아. 교체를 하셔야 된다. 요 특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쓰레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 네. 네. 근데 이런 거가 있는 회사를 네. 선택을 하는 되는데, 게 맞다. 보시게 되면 3M 말고는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3M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전벨트가 똑같은 거죠. 볼보가 그 기술을 했다고 그래서 네. 볼보만 있었던 기술은 아닌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고리들이 360도 돌아가는지 꼭 보셔야 돼요. 안 돌아가는 것도 간혹 있는가 보네요. 안 돌아가는 거 있습니다. 안 돌아가는 거 있고 얘가 360도 돌아가야 되는 거는 이게 꼬임이 있는 꼬이죠, 상태에서 줄여서. 들어가게 되면 안에서 이제 유격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함인데 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저희 제품은 어쨌든 다 돌아간다고 저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시중에서 안 돌아가는 제품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네. 두 가지만 분명하면 되겠네요. 네, 돌아가느냐, 네, 사고 났을 때 부분이 표시가 네, 되느냐. 충격 표시가 되느냐. 네, 안 걸리진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걸리실 거니까 다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3M 제품에 네.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써보고 너무나 감명을 받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입고 계신 제품인 거죠? 네, 지금 이 입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안전 그네랑 똑같은데 이 앞에 네. 가슴 쪽에 D링이 있는지 없는지도 네. 굉장히 중요해요. D링이 왜 있는 거죠? 알파벳 D처럼 네. 생겼다고 해서 이걸 D링이라고 하는데 네. 자, 이 D링 보통은 뒤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죠. 등 뒤에 하나만 있어요. 그러네. 근데 얘는 앞에도 있습니다. 이 가슴 앞에 D링이 있는 이유는 구조할 때 쓰기 위해서예요. 구조를 할 때
등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이제 레고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등 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 사람이 꺾여 이렇게 네.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꺾여 네. 꺾여가지고 네.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 제가 이 친구 멱살을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고 네. 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일자로 올라오고 충격이 덜 먹네 사람이. 네네. 그래서 구조하기도 용이하고 네. 어디가 탈출할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그것도 있고 내가 만약에 좁은 맨홀 같은데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사람이 이런 식으로 숙인 상태에서 좁은 맨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걸리잖아요. 그렇죠. 못 올라오겠네 이렇게. 네. 네. 최대한 오. 일자로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슴 앞에 디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3M 제품은 가슴 앞에 디링이 다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있고. 참 디테일해. 그리고 바느질한 거랑 이 원단이랑 네. 색이 대비색이 돼야 됩니다. 왜? 비슷한 색이 되면 안 돼요. 왜요? 자. 추락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터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이 부분이 터져가지고 빵 분리가 되면 네. 몸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실밥이 하나가 터지면 네. 시간이 지나면 다 터져요. 하나씩. 도로로로로로 올 풀리듯이. 네. 네. 그래서 혹여 내가 안전근을 착용하기 전에 실밥이 터진 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쉽게 볼 수 있으려면 색깔은 대비색이 돼야 돼요. 요게 대비색이 아닌 경우도 한 번씩 있습니다. 아 검은색. 인데 실도 뭐 검은색 비슷한 회색 짙은 회색이라고 아, 네네네 네. 그러면은 발견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갈색이다 뭐 이런 네네.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대비색을 가지고 그 바느질이 터진 부분을 쉽게 포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을 신경을 썼다라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구나. 그런 거를 골라라고 하는 꿀팁이구나. 그죠. 하지만 우리 3M은 다 해놨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뭐라도 좀 챙겨드려야 돼요. 아, 네, 네. 이게 일반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3M의 보호복도 마찬가지고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보호구 회사가 제품 잘 만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제품을 잘 공급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 보호구는 정말로 중요한 게 공급을 하고 나서 어떻게 작업자한테 그 잘 써야 되는지 아 이런 부분 되게 네, 중요하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제 트레이닝 저희 이제 교육 트레이닝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은 산업 현장 곳곳에 잘 퍼지진 않았어요. 안 퍼졌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이제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 자꾸 이런 내용을 항상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3M과 다른 타 회사들과의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영상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데 호흡 보호구 제대로 차는 법을 누가 교육을 하냐고 그냥 뭐 써라 그러고 주지. 근데 그거를 내 체형에 맞는 마스크 네네네. 다 원형이 좋은 게 아니고 접이식 마스크도 있고 일반 그런 종류들도 내 몸에 맞게 써야 된다라는 거를 교육을 하면서 이게 네네. 알려주니까 네네.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내가 일일이 케어를 할 수 없으니 네네. 그런 걸 와서 쫙 체크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네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예전에 저희가 트레이닝 센터에서 봤을 때 뵀을 때 네. 저희가 이 허벅지 라인이 V 형태로 돼 있는 게 있고 H 라인 그러니까 H 형태로 돼 있다는 걸 그때 이제 처음 아셨죠. 네. 실제로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도 H 타입이랑 V 타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H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네. 아, 제가 계속 이런 막 사고 얘기할 때 인상이 짚어지는 게 저는 겪어봤잖아요. 아, 그렇죠. 일단 뭐. 이게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은 사실 저는 솔직히 안 아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올려주셨냐면 확 당기는 게 아니고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진짜 이렇게 까락까락까락 낚시 주감듯이 전체는 올라가는데 인도적인 스피드로 그렇죠. 그렇죠. 다리가 뜨는 순간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러고 한 10초쯤 지나니까 고문 받는 것 같아서요. 주리가 틀리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팠는데 H자형이라는 거를 하고 나니까 잘 수도 있겠구나. 아, 좀 늦게 부어주러 오네. 그럼 자고 있지 뭐 이렇게 해서 잘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아팠던. 네.
훨씬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떠나죠. 그리고 H타입이랑 V타입 이제 나중에 뭐 영상으로 담아주시겠지만 네네. V타입은 계속 골반이랑 허벅지 안쪽을 압박하는 구조다 보니까 걷는데도 불편합니다. 맞아요. 쓸려요. 네. 네. 근데 이제 H타입은 허벅지를 이렇게 감싸주는 구조다 보니까 맞아요. 걸을 때 이제 훨씬 편안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쓸리지가 않죠. 이렇게 허벅지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풀고 계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정말 펄럭거리게 네, 그래. 헐렁헐렁 펄럭거리게 하는 찾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누가 보고 있으니까 했는데 차라니까 찾다. 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차시면 안 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장담 안 가는데 그렇게 차면 더 아픕니다 나중에. 사고 나 보시면 알아요. 그렇죠. 아우. 저희가 뭐 사고가 아니더라도 체험만 하더라도 그건 느낄 수 있어요. 네,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 아픔이. 사고가 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그쵸. 정말 조심해서 작업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호흡 보호구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요. 호흡 보호구는 이제 만약에 내가 누설이 났다 아니면 호흡 보호구를 잘못 착용했다라고 하면 주변에 증언해 주실 분들이 많아요. 네. 내가 잘못 찼을 때 부작용이라는 걸 증언해 주실 분이 많아요. 네. 근데 안전근에는 잘못 착용하시는 분의 증언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네. 대부분 대면 대부분 대면 미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정말로 위험도가 높은데 네. 후기를 들을 수가 없죠. 후기를 저희가 전혀 들을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시됐지만 예전에 안전벨트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안전벨트 지금처럼 막 그렇게 열심히 안 찼거든요. 그때 안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덜했을 때니까. 네, 운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전벨트 안 차면 운전 못하게 삑삑삑 하잖아요. 네. 그때는 시동 걸 때 그냥 띵띵 소리 나고 말았어요. 한 다섯 번 울리고 말았죠. 그러고 말았죠. 지금 시끄러워서 끼죠 보통은. 그리고 이제 뭐 아이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네. 습관처럼 차시죠. 저도 결혼하고 습관처럼 차게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안전근에를 제대로 착용 안 하신 분들도요. 사고 나신 분들 후기를 좀 듣기가 어려워요. 그분들도 이제 동일한 이유로 후기를 못 듣죠.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나라에서 진행하는 뭐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홍보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안전벨트는 차야 되는구나 그리고 잘 차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안전근에도 똑같습니다. 후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방 외에는 딱히 뭐 이렇게 방법이 없다. 그렇죠. 네. 진짜 그건 추락하는 거니까 네네. 크게 다치잖아요. 다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참. 네. 네 맞습니다. 다치면 네. 괜찮습니다. 네, 뭐 조금 살짝 초크를 섞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후기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위험성이 다른 일반 보호구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맞아요. 네. 마스크는 또 좀 덜 끼면 나중에 아프지 그때 아프진 않거든요. 네. 그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한 30년 뒤에 아프지 그때 아프진 네. 않으니까 네. 얘기를 들을 수는 있는데 네. 요즘 좀 숨쉬기 어렵네 이런 얘기는 들을 수가 있는데 추락은 정말 찰나라서 맞아요. 네. 찰나라는 네. 개념이 하고 와닿네. 네. 요거는 혹시 내가 차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 차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이 부분은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네네. 되게 뭔가 진실성 있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 게 3M인데 그냥 안전교육 오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너무 와닿습니다. 근데 그런 대단한 자부심도 느껴지긴 해요. 이게 우리 거는 이미 그렇게 다 돼 있으니까 그렇죠. 굳이 내가 우리 거를 얘기 안 해도 3M은 그죠. 완벽하게 구비가 돼 있다. 네. 제가 지금 드리는 약간 공유하고 있는 팁들은 네. 저희 제품은 일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참 3M은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써봐서 제가 처음에 V자형 그 싼 거를 써봤을 때 3M이 나중에 이제 뭐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잖아요. 네네. 뭐 덜 아프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아파가지고 이게 되게 확 와닿았다니까요. 그렇죠. H타입부터 하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일단 V타입으로 한번 착용을 해보셨다가 H타입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세계죠. V타입 이제 못 차겠다. 못 차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과거로 못 돌아가죠. 네네네. 그리고 저는
허리 쪽이 좀 패드가 넓은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제품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제품도 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 네, 뭐 이러셔서 네, 보여주셔도 네. 되죠. 이렇게 뒤로 도시면 바로 보이니까. 맞아요. 이 패드 부분이 있고. 되게 커서 네.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는 되게 네. 그리고 이제 이 허리벨트가 장점이 뭐냐면 이 안전벨트 착용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지참하고 계시는 공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구를 여기 옆에. 네. 옆에 뒤에도 공구가 많이 보이는데 네. 공구 뭐 적당한 끈으로 묶으면 허리춤에 이제 다 연결해도 네. 이제 허리 쪽이 이제 조금 두툼하게 받쳐주다 보니까 허리에 부담이 좀 덜 갑니다. 맞아요. 네네. 그 부분은 제가 허리가 아파본 사람으로서 지금도 아프지만 아파본 네. 사람으로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허리 팻 뒷 부분은 넓고 짱짱하면 좋아요. 네 맞습니다. 딱 받쳐주니까. 네 맞습니다. 푹신하면 더. 그렇죠. 쿠션감이 있으면 더 좋고. 맞네, 이 부분 있었구나. 그쵸.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되게 두툼하게 돼 있습니다. 그쵸. 네, 두툼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요, 끝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보호구에서도 네. 저희가 이벤트로 준비를 했지만, 네, 이제 홍보를 하시는구나. 아, 이거는 네. 제품에 대한 홍보는 아니고 네. 저희도 이제 철물점 TV 홍보를 해드리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철물점 TV를 통해서 뭘까요? 구매를 하시게 되면 네, 이제 얘는 좀 치우고요. 자, 네, 안녕. 네. 이 뭐예요? 이건 저희가 트라우마 스트랩이라고 하는데 네. 뒤에 보시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압박이 가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압박이 가해지면 내려가는 피랑 올라가는 피가 순환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네. 압박이 되는 순간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내가 매달렸을 때 이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액세서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앞에 보시면 이 트라우마 스트랩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사진처럼 네. 저 줄 위에 쓸 수 있습니다. 네. 아, 여기 뒤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뒤에도 잘 나와 있고 직접 체험도 해보셨고요. 그렇죠. 네. 아예 개구나. 네. 그 친구입니다. 이거구나. 네, 그때 네. 발 걸었던 부분. 네. 발 걸었던 부분. 아팠던 것도 안 아프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 V자가 아팠을 때 얘를 거니까 네. 내 다리로 그걸 짓게 압박을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계단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렇죠. 계단이 하나 있어서 그 계단 발판이 있어서 그 네. 발판을 딛고 올라서서 내가 구조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어,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괴사될 수도 있겠네. 피가 안 통하면. 뭐 일단은 실신이 먼저입니다. 피가 아. 돌지 않아서 실신이 먼저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하고 어, 근데 무서워, 얘는 얘기할 때마다. 액세서리 개념이기 때문에 네. 착용하고 있는 뭐 다른 안전근에도 얘는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아, 모든 제품에. 뭐. 그렇겠죠. 네. 뭐 여기 그냥 여기다가 그쵸, 딱 달기만 그쵸. 하면 될 거니까. 네. 회사를 가리진 않는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오늘 철물점 TV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얘가 세트로 같이 갑니다. 얼마짜리예요? 원래 별도 구매인데 얼마짜리예요? 시중가로 하면은 한 3만 원 정도. 네. 네. 그리고 파우치.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저희 허리나. 네. 그래서 스마트폰 아니면 네. 몇 가지 그렇죠. 작은 것들 네. 있으면 파우치는 무조건 좋죠.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한테 주머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 두 가지 제품 이번에 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아, 같이입니다. 택일이 아니네. 아, 택일 아닙니다. 어. 아, 택일이었으면 그냥 따로따로 보여드렸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같이. 아, 감사합니다. 네. 구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아, 모든 분들입니다. 기간은. 아이고, 네. 저희 쪽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제가 막 팔려고 얘기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근데 안전근에는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네네네. 자, 선물을 모두 주신다고 하고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니까 네네. 한 4, 5만 원을 페이백으로 받아가시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열심히. 네. 거기서 끝이 아니고 또 제가 아까 설명을 했던 레고 왜요? 네. K레고 선착순 30분. 이거도 줘요? 네. 아, 이거 드립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장식용으로 쓰셔도 되고. 네. 네. 아, 이거 우리 아들 엄청 좋아하겠다. 아. 안전근에 하나 사야 되겠네. 네. 쓰리러. 화면은 네. 이것도 30개 선착순으로 해서 네. 이것도 같이 발송을 드립니다. 아, 이거 A 있는 집에서 무조건 좋아합니다. 이게 아. 레고를 싫어 K 레고를 싫어할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선착순 30분께는 네. 요 레고 네. 세트를 네. 이렇게 네. 드린다. 6, 7만 원 정도? 이런 것도 비싸거든요. 네. 뭐 굳이 금액으로 따지자면 저희가 이벤트를 하는데 뭐 굳이 금액을 따지는 것도 좀 그렇긴 네. 한데 뭐 굳이 따지자면 뭐 그 정도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은품을 많이 주신다 네네네. 그런 개념으로 제가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제가 되게 시청자 입장에서 이게 주인이고 제 게스트가 된 것 같아요. 아. 되게 재밌게 촬영을 잘한 것 같고요. 아, 네.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3, 4탄 영상도 있으니까 네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철물점 TV였고요. 네. 한국스램의 정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안전근에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꼭 강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 네. 안전근에는 조합 인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얘가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인증을 받을 때 얘랑 얘 조합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제조사 동일입니다. A 제조사의 안전근해랑 B 회사의 죄물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법적으로 미인증 보호구예요. 그럼 사고가 났을 때 보호받을 수 없다. 전혀 없죠. 네. 일단 인증되지 않은 보호구를 썼다라고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잘못 썼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3M 거잖아요. 그래서 네. 3M 안전근해를 쓰려면 3M의 죄물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3M의 안전근해랑 3M 안전블럭을 이렇게 두 개를 쓰시는 거예요. 얘랑 두 개 한 세트 혹은 두 개 한 세트. 근데 간혹가다 얘 연결하고 여기다가 끝에 연결하시는 분 있습니다. 요것도 안 됩니다.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안전은 어렵네요. 네. 왜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근데 굳이 쓸 일은 없긴 하겠다. 쓸 일도 없는데 뭐. 아 쓰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이 사고 추락 그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뭔가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상황이 나오지도 않고. 네. 네. 그리고 원 취지에도 벗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꼭 조합 인증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귀찮아서 얘가 걸려 있는 김에 그냥 얘를 걸어서 쓰시는 분도 계시겠구나.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아. 이유는 다 다양합니다. 이해는 못하지만 이유는 다 다양합니다. 안전 언제나 복잡하네요. 네. 자 이제 진짜 네. 끝.